안녕하십니까? 홍서부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여전히 춥고요. 날씨도 좀 흐리네요. 자, 오늘 운동은 가슴 운동이랑 복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한번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동작으로 먼저 나갈 것이고요. 가슴 운동이 먼저 진행되면서 복근의 자극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복근 운동이 진행되니까 그거 염두해 주시고요. 저 따라오시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한두 평 정도의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요. 오늘 필요한 것도 PT병 500ml짜리 두 개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듣겠습니다. 자, 더 이 PT병을 뒤쪽을 갖다가 감아 주시고요. 그대로 피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나란히 한 다음에 다리를 올려놓겠습니다. 다리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약간 내려가서 여기서 멈춥니다. 멈춘 상태에서 덤벨 플라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머리가 땅에 붙이셔도 되고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복근까지 자극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가슴 운동이 끝난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두시고 올라와서 힙업까지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요 두 가지 운동을 갖다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개씩만 진행을 하시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반복수나 세트수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근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가슴 운동은 10개, 그리고 다리가 올라오는 레그레이즈 동작도 10개 해서 한 20개 정도로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5세트로 20개씩 5세트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은 댓글이나 쪽지로 보내주시고, 이상 황서브였습니다.